왕양이 말 욕지의 기군인데 선시귀신하고 욕시귀인인데 선시기우하고 욕지기분데 선시기자람 군성신충하고 부자차효니람 가오의 운수 지청즉 무어하고 인지찰즉 무돈이라. 왕량이 말하기를. 왕량은 춘추시대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량이 말하기를 욕지 기군인 된 선시 귀신하고 그 임금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려면 우선 그 신하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 신하만 보면 다 알지요? 그 신하들 리스트만 쫙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쪽같이 고든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임금이라면 분명코 옳고 바른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임금이 되지요. 그것만 보면 돼요. 욕시 기인인된 그 사람을 알고자 할진된 선시 기유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가, 그 친구들을 먼저 보고, 욕지 기분된 선시 기자라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알고자 할진된 우선 그 자식들을 살펴봐라. 군성 신충하고 군주가 성군이 되면, 그죠? 훌륭한 임금이 되면 신하들은 당연히 충성하는 신하들이 모이게 되고, 부자 자효니라.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들을 감싸는 그런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효성으로서 갚아주게 되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가어에 이르기를 가어는 공자 가어라 해서 우리 논어 읽지요? 논어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가어에 들어있습니다. 가어에 이르기를 수 지청 즉 무어하고 물이 지청 지극히 맑게 되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00% 물 속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프랑크톤도 없고 먹을 것이 없듯이. 인지찰 즉 무돈이라. 사람이 너무나 자기를 깨끗하게 살핀다고 지극히 살피게 되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더라. 이것은 좀 두터운 덕을 한번쯤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